안녕하세요, 신입니다. 어제 댄싱 카니발 무사히 마쳤어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는데요. 특히 새벽 시장 상인분들 오셔서 다리도 아프시고 나이도 많으신데 그 복잡한 댄싱 카니발 경연장에 오셔서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응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000번째 구독자님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신랑 옆에서 영상 촬영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제가 경연 중이라 아는 척을 많이 못했는데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를 응원하러 와주신 판소리 선생님 두 분, 정대호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하노이 원장님도 그날 품바 경연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밖에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곳곳에 많거든요. 그분들이 같이 즐겁게 저와 시간을 보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 덕분에 제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어제 사실 많이 힘들었거든요. 하루 종일 나가서 화장하고 또 복잡한 곳에서 밥을 먹고 또 택시도 잘안 잡히는데 택시를 타고 샵에 가서 또 화장하고 머리하고 옷 갈아입고 또 다시 와서 또 대기 시간이 한 3, 4시간 걸리고 그리고 제가 4월 말경에 다리를 다쳤잖아요. 그래서 핀을 10개 박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리가 성치가 않아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cm가 넘는 힐을 신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다리에 무리가 많이 갔나 봐요. 그래서 올 때는 그 색소폰 학원 동기생 그 이민희 선생님 남편이 저를 태워다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은 걸어왔을 텐데. 그래서 힘들었지만 힘든 만큼 즐거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 의미 있는 시간을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제가 잘 머릿속에 저장하고 기억해서 나한테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행복한 시간을 밑거름 삼아서 좀더 씩씩하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